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달라져요, 바로. 네, 아까 매니저 네.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었어요. 예. 아, 이거 아니야. 에, 그렇지, 바로 그냥. 예. 예. 자, 본인 소개. 저 일단 아까 나오신 분은 사장님이시고요. 네네. 일단 12월 3일에 오픈합니다. 네. 오픈하고요. 2단은요? 2단은 기아를 넣고 출발해서 네. 예, 인터넷 방송. 아, 조용히 좀 하세요. 저 앞에 저 손님이 너무 시끄럽네요. 네, 아까 매니저님도 시끄러웠었어요. 예. 그럼 일단 최선을 다해서 출발하는 동시에 서비스와 모든 걸다할 자신이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뭐 지금 12월 3일이면 이제 그렇죠. 월요일날 12월 3일 오픈하시는 날이니까. 일요일 날도 아니고 월요일 날 하시네. 네네. 오, 월요일 아침 04시부터 그렇죠. 오, 새벽부터 탁 해장국이니까 네. 24시간. 네. 24시간 풀로 갑니까? 네. 오. 지금까지 24시간 풀로 제가 해왔고요. 아, 눈이 네. 좀 많이 풀렸어요. 물론 피곤하신가 이제 봐. 뭐 이건 뭐 24시간 때문에 풀린 건 아니고 술 네. 때문에 아, 술 풀렸습니다. 때문에. 예. 아, 그러시구나. 자, 아주 그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갖고 매니저님이 얘기하시는데, 네. 그 먹방 감자탕. 먹봉. 먹봉 감자탕. 네. 무슨 체인점이에요? 체인은 체인인데 네. 먹고 벙글벙글 정말 먹는 동안 짜증나지 않는 그런 해장국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무슨 감자탕이 먹으면서 막. 쏙쏙쏙 빠지고 뼈가 쏙쏙쏙 빠지고 정말 내가 기분 나빠서 왔든 좋아서 왔든 정말 기분 좋게 먹고 갈수 있는 이런 뒤에서 해장국 종류라고 해장국 생각하시면 먹을 때 뒤에서 간지럼 태워주나? 왜 먹을 때 되겠어요. 그렇죠. 벙글벙글 예. 먹는다 그래? 다 가능합니다. 아, 그. 간지럼뿐만이 아니라 긁어도 주고, 예. 아, 부담스럽네. 고객이 원하면, 아, 혼자 가긴 좀 부담스럽네. 네, 물도 뿌려줍니다. 아, 물을 왜 뿌려요, 근데? 원하면, 아, 원하면. 물 뿌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덥다 하고, 예, 예. 아주 별 사람 다 있네. 네. 자. 자,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예.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백치하다다. 3년 동안만 제가 귀 막고 눈 막고 살려고 합니다. 3년 동안만? 네. 아,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왜냐면, 예. 사장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우십니다. 그걸 제가 덮고 싶사옵니다. 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오신 사장님이 네. 날카로워서 제가 네. 눈도 귀도 한 번만 막고 3년을 가려고 합니다. 아, 3년만 네네. 더 가도 되는데. 그럴까요? 네, 쭉 가도 돼요. 그러면 바보라고 하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래 선곡도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가겠습니다. 자, 나의 심 씨의 백지 아다다. 네. 야, 이 노래를 과연 부른 사람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가서. 한번 이런 들어봅시다, 노래는 네. 제가 좀 어려운데 아, 한번 이해해 들어봅시다.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맑은 순정 보람 없이 비둘기에 깨어진 풀잎과 입에 물고 보금자리 숙여다니 서러운 맛다야 삼마마 바다건마 행복 찾아 보안물가 갈매기 때간 곳이 어디에노 대답 없는 감사합니다. 와,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네, 야.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분 도전하신 분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2년 만에 온 거잖아요. 네. 2년 만에 네 개 남은 사랑을 다 드릴게요. 네 개 남은 사랑을 다 드릴게요 라는 2년 전에. 네네. 우리 한결님이 2년 전에 오신 분을 기억하시나 봐. 어머, 한결님 한번 꼭 찾아주세요. 신봉동에. 서울 목동 아까 양촌. 그럼 목동 제가 가겠습니다. 왜 찾아가요? 뭐 기본이죠 그거는. 가정집에 있는데. 아니 가정집이 아니라 뭐 성범죄라도 가야죠. 가야 됩니까? 예, 그건 좋아하면 가야죠. 네,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길에서 한번 집도 몰라요. 그냥 그 현대백화점하고 우물교 사이에 있다 그러는데. 예. 그냥 거기서 불러야지 뭐. 근데 아니 지금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미자 선생님 노래가 하나 듣고 싶어 갑자기. 오늘 아주 다양하게 나와. 하겠어요. 찔레꽃. 찔레꽃? 그래요? 찔레꽃. 아니면 뭐. 예. 동숙의 노래 뭐 아무거나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해야지 내가 찾죠. 동백꽃 뭐 찔레꽃. 동숙이 아가씨. 찔레꽃 한번 할까요? 찔레꽃이요? 아니, 확실하게 하나 정해요 빨리. 이미자 씨는 청담동에 사는데. 아시는군요. 네. 자, 뭐 할 거예요? 네. 찔레꽃 불. 아 그러니까 찔레꽃 할 거냐니까. 해당하든 뭐든 아무거나 하나 하세요. 아무거나 그러면 내가 못 골라요. 네. 그러면. 네. 섬마을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섬마을 선생님 전혀 다르게 또 글로 치네. 알았어요 섬마을. 네. 그럼 내가 괜히 뭐 아무거나 하라고 그러더니 뭐 결국은 네, 뭐 설정하시네. 뭐. 고집은 있는 거죠. 네. 어디 가나. 네, 그렇죠 뭐. 네. 여기 오시는 분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뭘요? 25시 해자궁 자리에 먹봉이가 들어올 때 네. 여기 오시는 분 티켓 하나 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무조건 무료로 쏘겠습니다. 무슨 티켓이요? 뭐 무료 시식권? 아 그런 거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2만 원권에서 한해서 제가 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있어요 그게? 예. 정말 맛있고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예. 여기 오신 손님이 여기 여기 왔다는 그 근거만 되시면 예. 왔었다고 근거만 되시면 예. 무료로 아 근데 뭐 사인을 해서 주든가 뭘 줘야지 아무나 다 가면 어떡해. 드릴게요. 사장님이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면 네. 무료로 드리겠다는 얘기. 아 그래 내가 메모지에다가 써서 네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로 한 분을 내가 딱 뽑아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소문내게 노래 잘하시고 정말 잘 예. 상품권으로 정말 그분한테 상품권으로 제가 진짜로 예. 우리 감사합니다. 그냥 먹봉 감자탕집 후원 딱 이렇게 해갖고 예예 예, 예. 제가 쏘겠습니다. 그 괜찮다. 네. 그 괜찮다. 아 그래 알았어. 네. 자 이번에 노래 뭐요? 섬마을 선생님. 섬마을 선생님 갑시다. 네. 와 섬마을 선생님 가야 돼. 네 우리 앵콜곡으로 가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주 노래 재밌는 노래 같습니다. 갑시다. 네. 섬마을에
19살 선생씨가 순찬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을 종각 선생님 소울렐라 가지를 나오 가지를 마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왔는가 총각 선생님 시름을 달래보는 종각선생님 서울에라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아니 내가 노래 들어봤는데 그 이건 실패한 것 같아. 아 이건 실패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자 선생님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이미자 선생님의 어머님이 나오신 줄 알았어. 예 너무 아주 힘들어하시면서 네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이런 분들한테 꼭 티켓을 주세요. 아 네 티켓을 오실 수 직접 주세요. 직접 네. 직접 오늘 그냥 아주. 오늘 그냥 서로 만남에 첫 만남이니까. 그러면 네. 나가실 때 티켓 네. 받아가세요. 티켓. 네. 나가실 때. 네, 나가실 때 티켓 받아가시랍니다. 네. 네네. 자, 고맙습니다. 네, 김난 언니. 네, 노래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